안녕하세요. 또 오래간만에 촬영을 시작하게 됩니다. 자,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대전입니다. 대전에 있습니다. 왜 제가 대전에 있냐? 영화 찍으러 왔어요. 아,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. 왜냐하면 이 영화가 비공개로 촬영하는 거라서 유출하면 안 돼요. 유출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 사진, 현장 사진 이런 거 찍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알게 모르게 많이 찍긴 하겠죠. 그치만 그래도 저는 규칙을 잘 지킵니다. 그래도 뭐 대전에 내려와서 영화를 찍는다는 게, 고정으로 들어간다는 게 따봉입니다. 따봉. 기분이 좋아요. 아무튼간 감독님 이름은 말해도 되겠죠? 왜냐하면 기사가 떠 있으니까. 그 감독님이 누구냐면 김용화. 아주 좋아요. 그리고 디테일 요런 게 와우,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역시 현장은 가면 갈수록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장에서 대선배님들이죠, 저한테는. 그 선생님들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. 하루하루를 항상 자극을 받아요. 그래서 요렇게도 연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연기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요. 연기하면서 선생님들과 작업을 하면은 많이 배워서 나간다, 배워서 얻어간다,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이제서야 그 말을 알게 된 것 같아요. 역시 현장입니다. 현장은 무조건 최고예요.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현장에서 배운 게 천배만배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. 물론 뭐 학교에서 많이 배우긴 하죠. 그렇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, 현장은. 그래서 많이 현장이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학교는 안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그건 뭐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뭐 굳이 강요를 안 할게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여기 커피숍도 있었네. 탐탐. 오케이. 아무튼가. 좋아요. 너무너무 좋은 분들, 좋은 선생님들, 좋은 감독님들. 너무 좋아요. 촬영장 분위기도 따봉입니다. 따봉. 그래도 여기서 만족할 순 없죠. 제가 더 많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라 항상 자극을 받습니다. 더 위로 올라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면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고, 다들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좋은 댓글 부탁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연습만이 살길입니다. 무조건 연습하세요. 굿 럭. 아자 아자 아자.